4년을 넘게 끌어온 경주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가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가 내려진 경주시청 트라이슬론 감독과 동료 선수에 대한 재심이 29일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어닥친 고용 한파 속에도 지적장애 학생들이 높은 취업 문턱을 넘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30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어서 산사태 등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갈등 끝에 경주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이른바 맥스터를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이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모르겠다라며 찬성 반대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던 중도층이 마지막에 찬성의 손을 들면서 결과를 갈랐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무게추는 찬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이른바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3차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가 7.6%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찬성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6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찬성 58.6%, 반대 8.3%, 모르겠다가 33.1%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 3주 동안 학습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찬성 비율은 22.8%포인트, 반대 비율은 2.7%포인트 올랐습니다. 1차 설문 당시 모르겠다고 답했던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조사에서 찬성으로 마음을 바꾼 겁니다. 높은 찬성률에 힘입어 맥스터 증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론 활동을 중단하고 경주지역 공론 조작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갈등 끝에 어렵사리 마무리된 공론화 작업. 이제 정부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내후년 3월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찬성으로 나온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기자입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주 월성원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초 맥스터를 증설할지 말지 정책 방향을 담은 권고문을 작성해 제출하려던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전국 의견 수렴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경주 지역 의견 수렴이 끝나서 이제 왔고 결과는 정부에 전달을 하는데 그 권고문은 아마 저기 정부하고 다 합쳐서 제출을 할 거 저기 작성을 할 거거든요. 산자부는 전달받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본 뒤 최종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찬성률이 80%를 넘은 만큼 정부가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맥스터 증설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한수원은 맥스터 추가 건설에 관한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안전한 맥스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포화 예상 시기인 2022년 3월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년 넘게 끌어온 맥스터 증설 문제, 우려했던 원전 가동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어닥친 고용 한파 속에도 지적장애 학생들이 높은 취업 문턱을 넘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인 경북 영광학교 학생들인데요.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20살 동갑내기인 두 사람. 3주간의 직업훈련을 마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놓치지 않고 시습을 하고 나서 취업을 되길 바랐는데 너무 그렇게 소원대로 이루어지니까 뿌듯하고 좋습니다. 학생들의 업무는 편의점에 납품할 음료를 박스에 포장하고 나르는 일. 자신들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취업한 게 좀 기분이 좋고 제가 만든 거 가끔 가다 보면 뿌듯하고. 영광학교 전공과 2학년인 두 사람은 포장조립과 외식 서비스, 컴퓨터 활용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기업체 취업으로 연결됐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그 직업교육반과 생활교육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과정에 한 학년에 두 반씩 해서 총 4반을 운영하고 있고 한 해에 한 21~22명이 졸업을 하는데 한 6~7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 일하고자 하는 높은 의지와 성실함을 무기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구 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동료 선수에 대한 재심이 29일 열립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후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감독과 주장 선수 등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이사회를 통해 대한철인3종협회를 준가맹단체로 강등하는 방안 등을 심의합니다. 경북경찰청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최 선수가 지난해까지 소속됐던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 5명이 오전 9시부터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보조금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김규봉 감독의 보조금 유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해외 전지훈련비로 감독에게 100만 원씩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의심 신고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수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온 나방파리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오전 달성군 농공읍의 한 공장에서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들어와 대구시 상수사업본부가 현장을 살펴보니 깔따구 유충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나방파리 유충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 업체가 1년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 것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수조를 청소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구시 상수소본부는 올해 300억 원을 들여 관로 주요 지점에서 이물질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이중 여과장치와 자동 드레인을 설치합니다. 물산업 클러스트 입주 기업과 상수도 본부가 공동 개발한 이 장치는 전체 상수도관 8,037km 중 600여 곳에 놓여질 예정입니다. 두 기술을 거치면 이물질이 가정집으로 들어가지 않아 수질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로 점검한 결과 대구시 5개 정수장과 배수지 52곳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도내 정수장 83곳과 배수지에 대한 3차 점검 결과 수돗물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7일 기준 도내 유충 관련 민원은 포항과 영천, 예천에서 각 한 건이 접수돼 현장 확인 결과 수돗물이 아닌 하수 배관 등 외부에서 유입된 나방파리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군청 누리집에 수돗물 민원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구 승강기 갇힘 사고의 30%가 7월에서 9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고장 사고가 있었던 현장 21곳을 찾아 29일부터 한 달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며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에는 3만여 대의 승강기가 있으며 해마다 1,000대가 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8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 공고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외부 활동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20시간에서 5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대구 지역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에만 적용됩니다.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구미 국가산단에 5G 기반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가 지난 27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8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KT와 LG유플러스, 규모공대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강소특구 지정을 토대로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협력해 기술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산단 대개조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건 R&D 사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구미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규모공대와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제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규모공대를 서로 손잡고 중소기업들이 첨단 소재 장치, 장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국가산단의 5G 기반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미 강소특구의 종합 구상도를 살펴보면 규모공대에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특허를 창출해 제품 상용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내 기업들과 협력해 5G와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도 있습니다. 이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식 국회의원은 인재 양성과 함께 정부의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개정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 통신업체들, LG나 또는 SK나 또는 KT와 같은 통신업체들과도 우리가 저희들이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게 될 구미 국가산단. 이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구미 국가산단이 5G 기반 스마트 산업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바우처 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7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는 경북 아이짱짱 카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 지원과 방과 후 수업 지원 분야에 사용됩니다. 치료 지원 목적의 카드는 매월 15만 원이 충전되며 방과 후 수업 지원 분야에는 매월 10만 원이 충전됩니다. 지난 6월 바우처 카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치료 지원 대상 학생 3,400여 명이 카드 발급 신청을 했고 방과 후 학교 대상 학생 2,100여 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걷기 여행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근대 골목 4개 코스와 팔공산, 앞산 등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힐링 걷기 코스 3개를 지도로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스토리텔링 오디오 서비스 앱 등을 활용해 각각의 걷기 코스에 녹아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경북 제12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양현리 5층 모전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영양읍 반변천 인근 평지에 있는 영양현리 5층 모전석탑은 통일신라말 혹은 고려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불탑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탑은 국가지정문화재 196기,
시도 지정 문화재 296기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모전 석탑 양식은 총 8기밖에 없어 희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주시가 현곡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제2금장교에 대한 명칭 공모 결과 황금대교로 선정됐습니다. 황금대교는 삼국유사에 언급된 금교를 되살린 것으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사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폭 20m, 길이 370m에 이르는 황금대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8일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정책연구팀과 기술지원팀 등 6명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발굴과 필수의료 분야 조사, 연구 등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북대 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원과 행정요원 등을 채용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 중인 경로당 157곳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무더위 쉼터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개방을 앞두고 구는 방역소독, 체온계, 손소독제 등 물품 비치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데이 특별체험 활동을 운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스토리 북아트, 디저트 공예, 쿠키 클레이, 팝아트 등 18개 과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각 과정별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경주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인지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 홈스쿨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 홈스쿨링 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체험과 감염 예방 등을 할 수 있는 네 가지 꾸러미를 전달한 뒤 전화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꾸러미는 인지 자극을 위한 학습지와 각종 만들기 꾸러미, 마스크, 일회용 손소독젤, 해충 기피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치매 안심 홈스쿨링 사업은 효자와 은풍, 용궁, 풍량면에도 센터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잔막비가 이어지겠고 이제 비구름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전망됩니다.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어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지역이 50에서 100mm, 경북 북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최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수요일까지 내리다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30일인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 안에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산간, 계곡 등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는 수요일까지 내리다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이후 한 주 내내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도 이어지겠는데요.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습니다. 하루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운동하기에도 좋지 않은 날씨고요. 세차도 차 내부 정돈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동해 남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